빅씨 어디 가요 지금? 집에 수건이 없어가지고 수건 빨러 가요. 화면으로 보시면 빨래바구니가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깨끗한 거거든요 이게. 그거 새거였는데 네. 저희가 빨래를 그만큼 많이 네. 빨러 갔다는 거죠. 여기 새마을식당을 지나면은 저쪽에 저희가 자주 애용하는 어? 포미닛 포미닛 포미닛. 아이고 다 왔습니다. 씨 오늘 사람이 많네. 지정석으로 가죠. 기욱 씨가 상남자여서 저렇게 한 번에 아이쿠 아이쿠 아따 싸가지 없네. 얼마야? 3,000원. 3,000원? 3,000원 된 거야. 3,000원 싸네. 빨리 빠는데 그거밖에 안 해?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빨리 빠는 게 싸? 싸. 뭐라고? 싸. 저희는 푸줌마들을 싫어해요. 강력하게 빨아버려야지. 왜냐면 그래야 팬티가 시원시원하게 묽은 때가. 봐봐요. 상남자다. 37분 동안 돌아가는 동안에 요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까? 집에서? 어. 요리왕 기욱씨가 어제 네. 그 고기 볶음을 해놨어요. 저는 네. 결혼만 하면 돼요. 결혼만? 진짜? 네, 저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이렇게 제 팔베개 해주면서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같이 드라마를 보는 게. 결혼할 때 그 집이랑 차는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준성씨가 준성씨하고 저하고 살고 있는 홍대 옥탑방에서 그 가운데도 자야죠. 기욱씨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아 제가 족발을 먹고 오늘의 메뉴는 사골입니다. 한번 우려먹고 지금 이거 재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원장님께서 주신 오징어 마른 반찬인데요. 이 준성이 어머님이 주신 마른 반찬하고 이 두 개를 저희가 지금 세 달째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말라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독서천재 여기 옆에가 제자리예요. 그리고 준성이 공룡다리 제가 올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이유죠? 이 자리는 사골 국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자리는 고기 제가 만든 맛있는 제육볶음이 올라갈 자리거든요. 이건 제 비법인데. 아 지금 비법 공개하는 거예요? 네. 이 진고기 다시다를 고기가 없어도 고기 맛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골을 먹는 기분으로 이렇게. 됐어 됐어. 이 정도를 넣은 다음에 왜냐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육수가 다 빠져나온 상태라서 그러면은 네. 와 벌써부터 육수가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우와 보시면 고기를 우와 족발탕. 야, 씨. 이럴 수가. 이 국물 색깔 좀 보세요. 예, 굉장히 맛있게 보이죠? 자, 이제 밥 먹어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요리왕 이기욱이 모두 다 할 수 있다 레시피였습니다. 숟가락만 들고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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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고기 집게라서 아주 배돼지가 불렀네. 맨날 그 고기 남은 뼈 쳐먹으니까. 제가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저런 배은망덕한 새끼는 아주 싫어합니다. 약간 뭔가 생각하는 강아지는 되게 생각해. 저는 쟤는 다 싫어하고. 빨래바구니를 하나 사야겠어. 정말? 빨래바구니를 명품으로 하나 사야겠어. 자, 빨래 사야겠어. 수고하셨습니다. 로츠카레 사마데시다.
10이고 안녕. 빨리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 예. 어, 그 내 팬티인데. 세게 한번 털어줘요. 쉬움 양이. 어제부터 진짜 남는 거 같아. 짜증나네. 이렇게 DOG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역시 준성이가 작업한다. 준성이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듀서 유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네. 제 목소리가 들렸나 봐요. 아, 이 헤드폰이. 네. 이걸 제가 한 10년 써가지고 소리가 다 세요. 아, 선물 받아야겠다. 소리가 다 세서 다 들려.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일 빨리 나올 네. 싱글 앨범 중에 지금 녹음본을 지금 제가 에디팅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아웃사이더 형님이 네. 한 파트를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지금 작업이 네. 생각대로 잘 진행되고 계세요? 네, 이제 그냥 이렇게 불러왔어요. 건강에 되게 신경 쓰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네. 피규어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피규어가 많은데요. 와. 네, 관심이 많아요. 원피스도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네, 원피스 빠돌이죠. 피부에 관심이 많나 봐요? 네, 저는 또 비오템 빠돌입니다. 아, 비오템 빠돌이기도 하고. 게임기도 있네? 예, 저는 또 기계 미친놈이어서. 소니 디카가 또 있어요. 아, 디카구나. 네. 더 이상 기계가 없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냥 보통 파우치 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또 게임기 미친. 아, 고기가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런 거 같이 보시면 으아! 살려줘! 네, 전체 제품이 많아요. 네. 시계가 네. 많았는데 시계가 많이 없어졌네요. 아, 제 시계요? 시계가 지금은 4개 정도 남아있는데 나머지 6개는 제가 네이버 중고나라에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를 사먹었답니다. 아, 피곤해. 오씨. 피곤해 죽겠네. 오씨. 어? 어? 어, 김씨. 어, 피곤해. 밤 샜어요. 미친 듯이 그요. 빨리. 아, 배고파 죽겠네. 빨리 개버리고. 상추가 많이 자랐네. 저희가 키우고 있는 애완 상추입니다. 자, 마포 평생 학습관. 지금 9시 반.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에요. 땅만두 시켰거든요. 아, 배고파. 많이 좋네. 어, 김치만두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오, 씨. 떡만두 꼭 먹을 거랬나? 오, 씨. 어, 된장국도 주네? 맛있어.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뭐라 갖다 먹어봐야지. 야.